안녕하세요. 송소진입니다. 아이패드로 예쁘게 다이어리를 꾸미고 필기도 하고 싶은데 손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 계시죠? 예쁜 폰트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 손글씨보다 더 깔끔하고 예쁘게 필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에 폰트를 설치하는 법과 굿노트에서 폰트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굿노트의 텍스트 메뉴로 들어가서 폰트를 확인해보면 영어는 서체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글은 산돌 고딕체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건데요. 이때 폰트 설치를 도와주는 앱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아이폰트 앱을 이용할 거예요. 먼저 앱스토어에서 아이폰트를 검색해서 다운받아 설치해주세요. 다음으로 무료 폰트를 모아놓은 사이트인 눈누를 사파리 앱에서 열어주세요.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골라서 다운로드해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폰트와 주의사항은 영상 뒷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폰트를 다운로드하면 상단 메뉴에 다운로드 항목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폴더로 들어가주세요. 압축이 되지 않은 파일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파일은 압축을 풀어줘야 해요.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압축이 풀려요. 파일 중에서 TTF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글씨체를 미리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상단 오른쪽에 보내기 메뉴를 클릭한 뒤에 아이폰트 앱을 선택해 주세요. 아이폰트 앱이 보이지 않으면 더보기를 클릭해서 아이폰트를 찾아 눌러줍니다. 아이폰트 앱이 열리면 왼쪽 메뉴 중에서 다운로드한 폰트 옆에 있는 인스톨을 눌러주세요. 동작 허용 팝업에서 허용을 누르면 설정 앱으로 가서 프로파일을 확인하라고 나와요. 그럼 설정 앱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설정 앱의 왼쪽 메뉴를 보면 프로파일이 다운로드됨이라는 것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프로파일 설치 창이 나와요. 설치를 누르고 아이패드 암호를 입력하고 다시 한번 설치를 누르면 설치가 완료돼요. 이제 아이패드에서 설치한 폰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굿노트로 와서 텍스트 메뉴를 누르고 폰트를 선택해보면 방금 설치한 폰트를 볼 수 있어요. 폰트의 크기와 정렬, 색상, 텍스트 상자 등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요. 지금 작성한 폰트의 설정을 다음에도 쓰고 싶다면 기본값으로 저장을 해두면 편리해요. 제가 무료 폰트를 모아놓은 사이트인 눈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폰트를 다운로드할 때에도 각 폰트별로 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무료 폰트지만 사용에 제한이 있는 폰트들이 꽤 있고 나중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폰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압축 파일을 풀었을 때 TTF 파일과 OTF 파일이 같이 들어있을 때가 있는데요. TTF 파일이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이나 웹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OTF 파일은 인쇄를 해도 깨지지 않는 고해상도여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아이패드에서는 TTF 파일을 설치하면 돼요. 설정 앱에서 일반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그 중에 프로파일을 보면 설치한 폰트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프로파일 제거를 누르면 폰트를 삭제할 수 있어요. 아이패드에 폰트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키노트와 프로크리에이트 등 아이패드의 다른 앱에서도 당연히 폰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굿노트에서 사용하면 예쁜 폰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다이어리를 꾸밀 때 유용한 손글씨 폰트는 넥슨 배지체, 빙그레 사만코체, 카페24 숑숑, 카페24 동동, 고양채, 미생체가 있어요.
폰트는 얇은 것보다 두께가 조금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손글씨 폰트는 자신의 글씨와 비슷한 것을 선택하면 더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명조 바탕 도듬체 중에 추천하는 폰트는 리디 바탕, 빙그레체 2, 이순신 도듬체, 김포 평화 제목이에요. 그리고 고딕체 추천 폰트는 나눔 바른 고딕, 페이북 글꼴 미디엄, 청소년체, 빙그레체예요. 오늘은 아이패드에서 폰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손글씨 폰트를 이용해서 예쁘게 다이어리도 꾸미고 필기도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만나요.